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두소산입니다. 아, 오늘 진짜 저희 방송에 인터넷 방송을 공중파로 만드신 분들, 야, 엄청난 분들이 오셨습니다. 왜냐면 저의 또 아이돌이자 제가 옛날부터 정말 좋아하고 이분의 콘서트에 꼭 가고 싶었던 우리 가수 레전드 이승철님 모셨습니다. 야. 그리고 이쪽 옆에 또 요즘도 엄청 잘 나가시죠? 모델 한현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조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네. 저도 와, 이 조합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올라가는 프로그램 네. 이따 40분 후에 하는데요. 네.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첫 경험을 경험시켜드리고 네. 이제 선배님이 저의 첫 번째 의뢰인이고 제가 이제 그 첫 경험 공작단이에요. 아, 아까 태어나서 처음으로라는 이제 방송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첫 경험을 하러 오셨대요. 이게 인터넷 방송을 처음 해보셔서. 아, 그렇죠. 네. 네. 옛날부터 제 방송을 보셨다고요? 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 알고 계셨습니다. 와, 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떨려가지고. 네. 아니 근데 이게요 네. 첫 경험이잖아요 저는 네. 떨리네요. 아, 떨리시신다고요? 떨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죠? 어색하고 빨개지셨어요? 네. 제가 30년 동안 방송 생활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경험이니까 아, 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직업이 신사연 아닌가요? 가끔 노래 듣네요. 인터넷 방송 정말 처음 하시고 혹시 보신 적도 없으시죠? 저는 예전에 그 마리텔 한번 아 마리텔 네 그때 한번 네. 잠깐 게스트 한번 나갔었는데 네 그때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냥 편하게 저희랑 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좀 잘생기셨나? 아우 아유 아닙니다. 오늘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아까 전에 부랴부랴 꾸몄습니다. 네 뭘 좀 네. 발라주셨네요. 시사하게 혼자 좀 갖다 드릴까요? 우리 맨얼굴인데 아 이제 갖다 드릴까요? 아니, 이거 형님, 저희가 3월 3일이라서 네. 제가 좀 원래 삼겹살 데이를 준비했거든요. 네. 먹방을 같이 좀 하셔도 돼요? 아, 좋죠. 아, 너무 네. 좋죠. 네. 이거 말고도 혹시 다른 것도 해보셨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송해서? 이제 그거는 방송으로 네. 통해서 아, 방송을 통해서? 아, 네. 네. 이따 11시에 많이 들었어? 순간 말할 뻔했어. 네. 저한테 낚일 뻔하셨군요. 네. 노래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노래 한 곡 아이 여러분, 그 레전드 분한테 노래 막 이렇게 또 하면 실례입니다. 괜찮아요. 와서 네. 이따가 또 네. 부를 수도 있고. 아, 이따가 또 여러분들 네. 실검 올라가면 네. 실검 올라가면 네.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삼겹살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삼겹살 데이트 좀 이따 올릴까요? 좀 이따 올려야죠. 아, 네. 소리가 리얼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나도 저기 가지고 아, 또 실수할 뻔했네. 아, 이 딴지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이제 기본은 딴지거든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니, 첫 경험 공작단 진짜 첫 경험이 정말 리얼로 네. 리얼로 지적하냐 지금? 아니, 이게 말을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네가 지적할 때야? 아니 이러기가 진짜 우리 죄송합니다. 두 분 진짜 친해 보이세요. 네. 많이 만나셨나봐요. 아, 제가 처음 뵀을 때는 네. 그래도 저 슈퍼스타 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되게 그런 이미지를 알고 있었는데 네. 되게 친구이세요, 성격. 아, 야, 그 어른한테 쓰는 게 아니야, 친구. 정말 성격이 좋으세요, 그런 거지. 이거는 애가 참 친구이에요. 그때 쓰는 거야. 아, 네. 오늘은 진국 이승철입니다. 진국 이승철. 네, 오늘 호 생겼네요. 네. 진국 이승철. 아, 진국 이승철 선생님과 네.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리도 정말 잘하셔가지고 뭐 제주도 같은데 가시면 그 뭐 전복 같은 거 막 사셔가지고 막 각종 요리를 다 해 드신다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깜짝 놀랐는데 오늘 그런 겸사겸사 삼겹살 좀 부어주신. 아, 좋죠. 아, 네. 저희가 아, 막내인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저희 또 인터넷 방송에서 네. 서열이 좀 붕괴돼요. 아, 오늘 진국이가. 아, 또 진국이 형 그래. 어? 여러분들, 어떤 방송에서 이승철 형님을 모시고 삼겹살을 굽게 하겠습니까? 인터넷 방송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국이 형이라는 별명도 생기고. 네, 오늘. 진국이 형. 아, 대박인데, 진국이 형. 이승철 선생님이 삼겹살 구우시는 모습을 보다니. 아, 이게. 우리 이건 방송에서 보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의뢰한 이유가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30년 동안 가수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네. 19살 때 제가 데뷔했거든요. 19살 때요? 네. 와.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사실 개인적으로 혼자 친구들하고 놀아본 적도 없고. 아 그래요? 의외로 안 해본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첫 경험 같은 거를 안 해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네. 오늘 여기 오늘 이것도 제가 먼저 해보겠어요 지금. 네. 정말 현민이니까 가능했던 지금 공작단이 아닌가 공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안 해본 별의별 경험을 제가 깜짝깜짝 놀랄만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후도 이제 또 엄청난 경험들을 또 많이 하시겠네요. 문제는 이제 그 횟수가 제한이 없고요. 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네. 계속 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나중에는 63 빌딩 창문에 매달려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해보고 싶은데요? 아니 뭐 그것도 시킬지도 몰라요. 아 지금 10일이 갔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야 10일까지 올라갔다고. 아, 야 대단하네요. 여러분 1위 한번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1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저기 열심히 묻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검색어도 올라갔는데. 네. 네. 아까 전에 약속하신 라이브 노래 언제 하냐고 한번 무슨 날이 될까요? 그런 사람 또 아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한 니다. 야. 삼겹살 주고 노래 부르니까 바위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위. 아~ 노래하자마자 야 노래하자마자 네. 가승철이라고. 와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이 오페라하우스 같은 데서 하셔야 되는 건데 아, 네. 아니 무슨 말씀 오늘 옆에서 삼겹살 먹고 지금 집에서 오늘 저는 그냥 진국이 오빠로 네. 현민씨 네. 또 형께서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셨는데 네. 우리 현민이는 노래는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 뭐 장기 이런 거 없습니까 혹시? 제 방송 옛날에 많이 봤다면서요. 아 장기 네 해왔습니다. 계속합니다. 넌 장기 이러다 앉으면 장기야. 정말 장기 자 한현민 씨 머리가 잠시 없어지는 경험을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아,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네. 네. 와 야 키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어마어마해. 키가 몇이에요? 저 키는 한 89 정도 됩니다. 89요? 네. 근데 이 머리를 끼고 되면 한 네.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95 정도까지. 네. 와. 근데 나한테 10cm만 저도 서로 편안할 텐데. 살아가는 게.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서쪽 하늘 나왔네요. 아, 서쪽 하늘 한번. 서쪽 하늘이. 네. 아, 저거 그렇지.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하지만 난 널 사랑해.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고기도 이제 좀 드시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고기도 좀 제가 네. 잘 들어오고 싶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야. 이게 오니까 이게 캠핑 온 것 같아요. 아 좋은데요? 네. 야. 저도 아, 여기서 삼겹살을 굽는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대전을 제가 한... 아 감사합니다. 예. 네. 해산인교, 해산인교. 맛있어요? 어. 맛있겠다. 응. 맛있겠다. 난 고기 두 개 넣어. 아, 당연하죠. 씻는 맛이 있어야 돼.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상추에 밀리면 맛이 없어. 네. 방금 약간 밀렸어요. 그치? 네. 근데 맛있어요. 단. 이게 삼겹살이 맛있는 삼겹살이네요. 아 맛있다. 그 껍데기 부분이 완전 쫀득쫀득해가지고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단추야 미안해. 우리 손님들 먼저 드리고. 아 감사해요. 아 오늘 완전. 오늘 완전히 호황하네요.
두 분이 싸주신 삼겹살도 다 먹고. 아 근데 재밌잖아요. 아, 네. 6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 6위로 아, 내려갔대요. 아 여러분들 실검 떨어지고 있어요. 아 저 형님 죄송하지만 또, 뭐, 또 해야 될까요? 네 라이브 한 번만 더. 네 오늘 할까요? 왜냐면 아까 네버 엔딩 스토리 뜬다. 네버 엔딩 스토리요. 그리워하면 소 홈쇼핑인가요? 힘겨운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오오 아 감사합니다. 와, 전국 노래자랑 타임인가? 아, 저도 한번 우리 한 돌아보면 한 곡씩 부를까요? 자 슈퍼스타 K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오, 사랑할 오.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 노래는 잘하시는데 아~ 네. 스타트가 네. 사랑 이거에서 가.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네. 제 점수는요 89점이요. 아, 89점. 아, 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저 세기의 대가 이승철 씨한테 89점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제 방송 시작하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꼭. 네. 불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방송이 곧 시작된다고 해가지고요. 아,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또 방송 보셔야 되니까 이승철 씨께서 노래 마지막으로 엔딩곡 하신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잖아. 그러나 자꾸 눈물이 나서 널 볼 수가 없어.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진 몰라. 와! 아 오늘 이제 너무 짧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아 이제 조금 자리 잡히는데 끝나네. 아, 네. 아 또 저도 너무 아쉬워요. 언제 다시 한번 저희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서 네. 들이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네. 진짜 오신다고 하면 무조건 그날 막 준비 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혹시 네. 첫 경험 그 의뢰하실 생각 있어요? 어 저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네네. 네. 아 그럼 너무 좋죠. 저희 너무 환영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전화주세요. 네. 아 제가 나갈 급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아, 예, 급이라.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현민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작은 핸드폰으로 봤던 이 방송을 네. 직접 출연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방송을 봤다고 해서 너무 네. 고맙고 진짜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워낙 좀 이렇게 진짜 이 라방계의 거의 유재석 선배님. 네. 어, 라방계. 네. 네. 진짜 라방계라고 해서 못 말인 거였어요. 네. 라방계.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계에 또 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다음에도 또 한번 기회 내시면 언제든지. 전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대청자가 돼서 아. 예 제가 글을 많이 올리면 꼭 읽어주세요. 아 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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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